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총선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경기 북부 주요 이슈들이 핵심 공약에 담겼습니다. 후보들이 주목한 우리 지역 주요 이슈들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천시의 한 마을입니다. 군사 규제로 묶여 있어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을 갖고 있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제에 개발은 둘째치고 토지 매매도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마을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거예요. 안 모르는 문고로다 주민들이 그만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70년 살을 살아온 거에 대해서 보상은 못해줄 망정 있는 가옥 외에는 집도 못 지켰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내 땅에다 왜내 집을 못 지켜내 이 말이에요.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 6개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당연히 발전에서도 경기 남부와 차이가 납니다.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는 2,442만 원으로 경기 남부의 약 60%,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것이 바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성장 동력을 구상하는 방안입니다.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한강하구, DMZ 접경 지역의 국제평화 자유지대화,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 발전 모델 구축 등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숙원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종합 상급 병원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응급실도 부족해 위급 상황 발생 시먼 길을 돌아 인접 지역 의료 시설로 향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경기도에서 공공 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공공 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동촌 시민들은 열망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그 공공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동촌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정부에 앞서서 경기도가 해줘야 할 일들을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학교가 부족해 컨테이너 건물을 활용한 임시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실이나 과학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면 그런 수업들을 일반 교실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개 반 정도가 같이 동시에 수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반면 양주 지역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급식도 다른 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를 이제 배달을 받아서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차디찬 음식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게 되니까 또 이제 급식의 양에 대해서 이제 배송 받아서 먹다 보니까 양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음껏 못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군 기지 반환과 8호선 의정부 연장을 포함한 광역 철도망 확대, 포천 드론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현안들이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로 작용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요즘 어디서든 쉽게 선거용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데 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의 한 교차로 선거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건물 절반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후보의 얼굴이나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 유세를 위한 현수막들이 거리에 내걸리는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부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두 폐기 처리되는데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잘 썩지도 않는 데다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농업과 공사 현장 등에서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쏟아지는 양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700여 톤,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약 24%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울산 지역의 재활용률은 90%에 달하는가 하면 충남 21%, 대전과 세종은 0%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선거 유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유세나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들을 덜 사용하는 이런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게 확산되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중립 이런 것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쉬운 현수막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9일 오전 11시 15분쯤 양주시 장읍면 송추알 시방면 노고산 터널 안을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이동이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SUV로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진행된 경기도 문화사계 봄꽃축제 행사에 약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는데요. 관람객이 참여하는 보이는 라디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소통하는 지역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벚꽃 산책로에는 조명을 설치해 늦은 밤까지 아름다운 봄의 기운을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유기견 입양 체험관, 탄소중립 재활용 놀이터, 경기 관광축제 홍보관, 봄꽃 피크닉존 등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 체험 및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축제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통 없는 행사장을 운영하고 캠페인을 벌인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예전 축제보다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시가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카일 내 유휴지를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주차장은 40면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4월 한 달간 무료로 임시 개방하며 5월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4월 23일 하루 동안 주차장 사용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주차장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 행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이주민인데요. 서비스는 각종 계약과 진정, 인허가 등 행정 업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시는 서비스를 위해 마을 행정사 세 곳을 위촉했습니다. 양주시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사랑 희망나비 사업을 운영합니다. 생명사랑 희망나비는 지정된 관내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자살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신호를 파악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양주시에는 병의원과 약국 52곳이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생명사랑 희망나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양주시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포천시는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과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백연영 포천시장과 부위원장인 이덕주 NH농협 포천시 지부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농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포천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신청 사업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2024, 2018 포천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토론과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포천시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 65개 사업 3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등 영농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이 2024년 경기도 지방사정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2023년 노력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과 세수추계 정확도 등 세정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주시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 이륜차는 모두 31대로 경형은 140만 원, 소형은 230만 원, 중형은 270만 원, 그리고 대형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 달 이상 연속으로 양주에 살고 있는 시민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 계약을 맺고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보조금 지원을 대행해 줍니다. 구매자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뒤 최대 5년 동안에는 이륜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포천시는 모기 등 위생해충 개체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여름이 오기 전에 유충 제거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보건소 방역단은 방역팀 3팀을 구성해 헌타이어와 고무대야, 돌절구 등 물이 고여 있어 유충이 가장 잘 서식하는 장소를 조사한 뒤 친환경 유충 구제제를 사용해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포천시 관계자는 유충 한 마리를 제거하면 700마리의 성충을 박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여름철 포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성능 드론 등 과학 감시 장비를 활용해 오는 16일까지 한탄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한탄강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섬유 피역 등 폐수 배출 사업장과 공공 하수 처리장 등 모두 3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번 점검은 고성능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한탄강 전역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불법 폐수 방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후보 박지혜입니다.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디자인 융복합 시티를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의정부를 경기 북부의 교통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GTX-C를 조기 착공하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의 거점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공공형 입시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예술교육 전문기관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의정부갑 후보 전희경입니다. 저는 의정부 금호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 여고를 졸업한 의정부 토박이 후보입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제가 의정부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의정부의 자긍심을 되찾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SRT 그리고 GTX 신호선, 1호선 지하와 같은 산적한 교통 문제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CRC를 국가 사업으로 국비로 개발해서 일자리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갑에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개발이 간절합니다. 오랜 숙원입니다. CRC 개발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행복을 위해 어르신들께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을 누리면서 주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교통망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웬 말입니까? 의정부 갑 지역에는 각 동마다 지하철과 경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미약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를 잡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나라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부터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의 중심 사통팔달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정부의 전성시대를 이재강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 행정의 중심지 또 도청 소재지로 만들겠습니다.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또 7호선 복선화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을 쉽게 하고 출퇴근 30분 시간을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또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또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해 밀락 호수공원 지정 또 고3 밀락에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국제고 유치 자유로운 공립고 전환을 통한 어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시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